Six to nine, we lock now. 내 두 눈을 뜨게 어제게니까 아닌 듯해. Six to nine, we play the game. 네 허리를 감은 채 난 내 의자 위에 앉았네. 난 TV를 켰고 우린 노력했지. 작은 방 안에서 We fell, we fell. 네가 웃어주면 좋을 텐데 넌 이불 속으로 머물 수 있네. 아침이 되고 귓가에 들리네.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?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정말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또 이렇게 공간을 채워주시니까 더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. 리틀 바이 리틀인데 어떤 부분에서 같이 부르는지 대충 아시죠? 네. And I burn little by little. Baby. 그겁니다. Burn little by little. Baby. 좋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잠깐만. 이 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곡을 특별한 분과 같이 부를 예정입니다. 여러분. 이 곡은 이 곡을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분과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누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.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큰 눈과 그리고 약간 더벅머리 같은 그 머리지만 뭔가 그 순수함이 있는 따뜻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저의 친구 오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냥 나 혼자 부를 뻔했네. 얼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. 신나게 연습해놓고 혼자 부를 뻔했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리틀 바이 리틀 들려드릴게요. 어떤 마음이
있는지 내게 보여줄수록 더 궁금해지네. 나는 무너져가네. Yeah. 난 솔직하려 했었고 넌 불안했겠지. 작은 따뜻함들은 창문 새로 쓰인데 넌 불안했겠지. 작은 따뜻함들은 창문 새로 쓰이네. 섹시가의 오준 씨에게 한번 다시 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형. 네. 멋있는 들어가세요? 공연 되세요. 아 들어. 아쉽다.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. 아 너무 잘 불러주시네요. 아 다음 곡은 아마 곡 작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지 않았었나 싶은 곡인데.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인 너의 그늘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
오시길 잘한 것 같아요. 아, 저 너무 감동적이에요. 저는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. 많이 안 오실까 봐. 근데 또 어떻게 많이 방청 신청해 주셔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뮤지션들에게 이렇게 라이브를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. 사실 오늘 리허설하고 웃으신 거예요, 방금? 웃음소리가 들려가지고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적에서 아니 오해했습니다. 네. 아무튼 되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라이브 할 수 있는 거 영상에도 담을 수 있고 또 공연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여기 아임 라이브 제작진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다음 곡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곡 들려드릴게요. 투게더입니다.
이상하단 생각에 고개를 저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 곡도 굉장히 아끼는 곡입니다. 푸시익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뮤지컬 당연히 해야죠. 좋네요. 아주 이 기분. 김미러 부드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